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재 몇 페이지냐면 해제와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제와 해지. 페이지 510페이지죠. 510페이지 해제와 해지인데 정리를 하고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일단 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냐면 취소라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취소는 뭐죠? 같은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일단 첫 번째 대상이 달라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고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법률 행위는 결국은 계약과 단독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데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는 말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다릅니다. 사유. 자,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취소는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요. 해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물론 있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는 해제는 합의해제, 해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매매할까 말까 고민 중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매도인 측에서 왜 고민하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요. 해외로 이민 갈까 몰라서 고민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야 맞는 거다. 왜냐하면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해제고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뭐할수 없죠? 해제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정 해제 사유는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다양할 것이고 이 합의 해제라는 말은 결국은 해제라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 우리가 뭐죠?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정 해제 사유는 뭐가 있냐면은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해제란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해제라고 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뭐가 와야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 와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좀 볼게요. 510페이지에 계약의 해제에서
의 나오고 성질이 나오죠.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물론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지는 단독행위고 해지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2번 해지와 구별되는 계약 개념에서 1번 해제 계약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당사자 간의 합의로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 해제라고 해요. 저 이런 얘기 했죠. 제가요, 아파트를 샀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갑자기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그렇다 그래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전해가지고, 아, 제가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런데 계약 해제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럽시다 라고 동의했다면 해제가 되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합의 해제. 뭐가 되는 거죠? 해제 계약이 되는 거죠. 저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합의 해제를 통해서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는 적용이 되는데 뭐는 적용되냐면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를 우리가 합의 해제라고 하고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은 적용됩니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금전에다가 뭐 붙일 필요 없어요? 이자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 차이점 말씀드렸고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뭔가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해제 조건이고, 그다음 철회가 나오죠. 철회는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니까 해제와는 뭐가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해제권에 발생해가지고 약정 해제권이 나와요. 여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미리 뭐할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다. 뭐이 정도고 끝이에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정 해제권이 나오죠. 자, 정리해보죠. 자, 계약은 언제 하자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채무 불이행이 첫째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행 지체라고 합니다. 이행 지체란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를 말해요.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아이고.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 정기 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행위가 뭐가 있죠?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럼 최소한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환갑잔치 날까지.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죠.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습니다.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됩니까?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 되겠죠.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고 정기의 경우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오늘 전화 와가지고요, 안 하겠대요. 그럼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체구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구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또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3월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한테 굳이 3월 31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했다 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최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저번주에 했던 건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상대방이 행사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뭐하게 돼요? 소멸시키게 되고 그래야 뭐가 되죠?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뭘 했다면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는 필요 없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행불능이죠. 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체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요 불능은 후발적 불능만을 말한다.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이어야 책임이 발생하니까요.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뭐로 가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로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위험부담 말씀을 드리면서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뭐로 가죠? 이행지체 문제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이것도 굳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굳이 이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상대방이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그 사람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가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면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 지체도 불구하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가요? 필요가 없다죠.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죠. 자,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자,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둘로 나뉩니다. 첫째,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나후에 나중에 추후라도 완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체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지금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가진 곳이 아니라 수령할
채무가 있다 입장이고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누가 해제하냐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요.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체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제할 수 없지만 해제와 관련해서 가끔 지문에 나오는 것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주택거래사 시험에도 나왔는데 해제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땅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가 이러이러한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요건을 판시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그동안 한 번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만 기억하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해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부수적 채무로서 해제할 수 없다라 판시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시는데 첫째, 공과금 부담특약입니다. 자,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전기세 부담특약을 했어요. 뭐 이번 달치는 내가 낼 테니까 다음 달치는 아줌마가 내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만 원의 전기세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아줌마가 안 줘요. 요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요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못 받느냐? 아닌 거죠. 달라고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 있는 거고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인간이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내 돈으로 돈을 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을 뭐만 못할 뿐이에요? 해제만 못할 뿐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그전에 했어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죠. 자, 유동적 무효를 하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지만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다. 다만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것도 우리가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언제 했냐면은 분묘기지권 할 때 했어요. 임야를 거래하면서 한 분묘처리특약입니다. 이거 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분묘처리특약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분묘처리특약을 했어요. 묘를 이장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이장을 안 해줘요. 안 해주면 해달라고 강제할 수 있고 안 해서 내 돈으로 들여서 이장했다면 무엇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요 분묘를 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보통 1번과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설명할 때 나오는 거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고 요 2번은 유동적 무효에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요 해제에서 나오게 되면 요 분묘처리특약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가 있냐면 네 번째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설정 특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에게 임대를 해서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뭐죠? 임대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병에게 뭘 했냐면 전대를 한 거죠. 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러게 되면 요 병 전차인은 요 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좀 찜찜해. 왜 찜찜하냐면 건물 주에게 보증금을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임차인에 준 거니까 요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어떤 특약을 했냐면 을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했어요. 이 보증금을 뭐 하게 되세요? 담보하게. 그래서 제가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담보권 설정 특약을 했다.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근데 요 설정을 안 해줘요. 이랬을 때 요 전대차 계약 자체를 병이 해제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예요?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퀴즈 한번 볼까요? 자, 513페이지 오시면 가 채무자의 이행지체의 경우에서 A.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지체가 있을 것. 특별한 건 없겠죠? B. 채무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뭐 했을 거죠? 최고하였을 것에서 원칙이 나오고 복잡하게 뭐 과다채고 가소채고 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최고라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514페이지 오시면 2번에서 예외 뭐죠? 정기행위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0번 채고 기간 내 채무자에 뭐가요? 이행이 없을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D급 D에 가지고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물론 가능하고요. 2번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시기는 채기관이 만료한테 발생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 4번 정기행위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넘겨보시면 최고 없이 발효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 이행불능 인한 계약의 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최고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판례도 그런 취지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불완전 이행 가 추완이 가능하다면 최고로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나 추완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도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데 다만 수령을 최고한 후에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5번 그 밖에 사유한 경우에서 가번 해가지고 사정 변고는 이하 해지권을 발생해서 그냥 판례는 뭐죠? 부정한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고 4번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없는데 넘겨보시면 판례는 뭐죠? 요거죠.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해제권의 행사 자유다 하든 말든 지 마음이고 4번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이 나와요. 자, 이 불가분성이란 말은 우리가 언제 했냐면은 지역권 할 때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해서 뭐 하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해야 되고요.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뭐겠어요?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해제 효력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욕구를 갖춰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물권이 복귀가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 해야 되냐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항상 조심할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인다. 연 몇 프로죠? 5%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무엇도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이다.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하고,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또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된다. 깽끝인 거예요. 한 가지 연습만 해볼까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아, 토지를 할게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2억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너한테 팔 수 없다. 병과 만나가지고 5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이 갑과 을 간의 이 매매 계약이 채무불행인 거죠.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바람에 능기를 못해주잖아요. 따라서 채무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의가 있는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행불능인 거고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다. 물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갑의 동시에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가요? 필요가 없겠죠. 그럼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받는데, 따라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는데 금전이니까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 연 5%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게 되고요.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하게 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죠. 손해배상, 손해가 뭐죠? 이행이익이죠.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이 벌 수 있었던 돈은 얼마인 거죠? 3억인 거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3억에 대해서는 을이 갑에게 뭐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할 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고,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을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뭐 한 거죠? 유효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중매매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조심할 것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어야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해제했다면, 요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앞으로 뭘안 받았어요? 등기를 안 받았어요.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설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될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된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요 병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 선악불문하고 뭘 받는 거죠?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후에, 을이 아직도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 병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는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번째인데,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문제예요. 해제로부터.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요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해제가 등장하고 주택 임차인이 등장하고, 요 주택 임차인이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지문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서 요 매수인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를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이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한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요 주택 임차인은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병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요 갑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뭐할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요, 매도인으로부터 허락, 승낙을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병은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가 흔히 벌어질까요? 밑의 경우가 흔히 벌어질까요? 해제의 경우에.
밑에 경우가 흔히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등기까지 해주고 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매매 계약하면서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잔금은 임대를 해가지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갑이 어떻게 그럽시다 라고 허락을 해줬더니 이놈이 임대하고 보증금 받고 도망가 버리면 갑은 잔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게 돼요? 해지하게 되고요. 이때 병은 주택임차인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잘하셔야 되냐면 중개업자가 잘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개업자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증금을 을한테 주게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주게 해야 돼요? 갑에게 주게 해야 이 임주택 임차인이 보호받고요. 괜히 중개업자 그냥 냅두고 있다가 을이 돈 받고 튀어버리면 중개업자는 사고를 어떻게 해요? 보상해 줘야 되는 일이 중개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병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요.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해제가 끝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은 가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 그러니까 나온 거 뭐냐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번 당연한 얘기고 다번 해제 소급효 제한해 가지고 판례가 나오는데 이게 뭐죠? 제3자 보호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하지만 보호가 된다. 그 다음 판례도 같은 취지고 추가대로 보시면 원상회복금에서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맨 밑에 나오죠.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야 됩니까? 이자를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다. 나 원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3번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이 무슨 이익배상이죠? 이행이익배상이다. 그 다음 4번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회복해야 되는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다. 따라서 해제를 하게 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 동시행관계고요.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것도 뭐죠? 동시행관계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해제권의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 사유 특별한 거 없고 2번 특수한 소멸을 해가지고 가 존속기간이 경과되면 해제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최고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기간 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다면 해제권이 뭐하게 돼? 소멸된다. 그래서 목적물을 훼손 또는 가공, 개조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해제권자가 자초했다면 더 이상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다. 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할 수가 없다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해제가 나옵니다. 풀어보죠. 1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맞네요.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는 그 일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 해제권자가 다수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계약에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 붙일 필요가 없고요. 또 손해배상도 해줄 필요가 없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는요? 자삼자 보호 규정만은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 효과를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왜요? 해제는 전원에서 어떻게 해요? 전원으로 해야 되니까요. 5번. 합의해제는 금전에다 뭘 붙이지 않습니까?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입니다. 이 계약의 해지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 실효시키는 거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해지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향하여 그 효과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죠. 그 다음에 언제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임대차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공부할 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해지를 하게 되면 효과가 나오는데 일단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야 될 뭐는 있어요? 청산 의무는 존재하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제를 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정 변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의 계속적 계약의 효과를 장래 향의 그 효과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우측에 약정 해지권도 있고 법정 해지권이 있는데 법정 해지권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따로 배우게 되고요. 납원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넘겨보시면 행사 방법에서 2번 불가분성 참잘 나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것이니까 해지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뭐죠? 해지권이 소멸하게 된다.
효과 1번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2번 때에 따라서는 해제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임대차에서 공부할 것이고 3번 다만 청산 의무는 있고 4번 별도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측에 대표해 줍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맞죠? 자, 우리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의 모든 의사 표시는 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시험이 나왔는데 묵시적으로 못하는 의사 표시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모든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해요? 묵시로 하죠. 그래서 묵시로 할 수 있다는 무조건 맞는 거고 묵시로 못한다는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번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3번 우리가 임대차에서 공부할 거고 4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죠. 이것도 합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금전에다 뭘 붙일 필요 없어요?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받는 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각식에서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